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사입니다. 삐약삐약. 여러분, 장슬기라고 아시나요? 지금 현재 랭구TV를 운영 중인 개그우먼 장슬기인데요. 보신 분들은 많이 보셨겠지만 슬기로 따지면은 제 여사친 강냉이의 승부심을 참교육했던 장본인이죠. 정말 개인적으로 슬기한테 굉장한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강냉이의 어떤 그 승부심을 굉장히 짓밟아줬기 때문에 제가 슬기 얘기를 왜 하냐면요, 제가 슬기네 동네로 갈 거거든요. 그래서 슬기를 만나서 그냥 제가 우연히 말한 이상형이 키, 몸무게, 성격, 그리고 심지어 몸매까지 제 이상형이 슬기랑 신체 사이즈가 완전 똑같다면 과연 장슬기의 반응이 어떨지. 자, 그럼 여러분 우리 슬기를 만나러 가시죠. 삐약삐약. 어? 왔어? 왜? 어? 몰래 들어갈 거야. 아니 쓸데없는 곳에 텐션을 쓰지 마. 이게 뭐야? 알았어, 알았어. 우는 거야? 그거 막 진짜 울면 내가 마음 얼굴. 왜? 왜? 아니 운동 원래 당연하지 않아? 왜 나를 불렀지? 운동을 내가 지금 하고 있어? 응. 투포한 운동 한다고. 투포? 왜? 아닌데? 아니야? 어? 뭐해? 뭐야 이거 장난이야? 어머 뭐야? 뭐 먹을래? 그러면 나 허니 브레드. 허니 브레드? 그건 뭐야? 브래드 피트? 브래드 피트 얘기하는 거야? 여기 허니 브레드 맛있거든. 그리고 티 살찌면 안 돼. 뭐 먹고 싶다고? 허니 브레드랑 살 빼야 되니까 잡수면 티. 오빠! 왜? 우와! 뭐가 이렇게 생긴 거야? 멋있다. 갔다 올게. 내 이상형이야. 기다려. 오, 5번으로 들고 다니는 남자. 내 만년이 좋대. 열어봐. 잘한다. 아유 잘한다. 아유 이렇게 몸개그를 잘하는데. 재간둥이. 애견둥이. 아유 재간둥이. 애교쟁이야? 좋아. 여, 오빠 준비한 거 알지? 아 뭐야 왜 분위기 잡아. 여기 어떻게 알았어 오빠 근데? 또! 아니 모지라. 아 그래 진짜 코털 타면. 아유 모지라 모지라. 야 우리 엄마야? 봐봐. 나 머리 푸른 게 이뻐 아니면은 머리 이렇게 묶은 게 이뻐? 너 같은 경우에는 대가리를 싹 미는 게 예쁜 거 같아. 진짜. 아, 여기, 봐봐. 여기를 고속도로로 이렇게 싹 밀면 진짜 굉장히 이렇게. 이게 싹 밀어. 아, 진심으로. 운동할 때 좀 남자들이 찝쩍대고 그러지 않아? 오빠로서 나는 그럼 오빠? 오빠? 오빠로서 나는 뭐 우리 슬기한테 그렇게 하는 순간 어. 난 바로. 근데 오빠는 어? 항상 그냥 냅두었는데? 싸움을 못 하거든. 약간 이렇게 1대1로 볼 때는 살짝 눈 쪽 보다가 뒤 돌면 자주 놀러 와. 우리 동네 여기 이쁘지? 나 근데 이 룸은 또 처음 들어와 보네. 아 내가 또 여기 예약을 했지. 왜? 나랑 만나려고? 나 원래 약간 이런 스타일이잖아. 왜? 동생들을 위해서 항상. 아니 근데 왜 때리는 거야? 때린 거 아니야. 이렇게 만진 거야. 만지지 마. 나 서운하지 아주. 왜 서운해? 나 10만 됐는데. 빚? 빚이 10만 원이야? 너가 구독 안 돼요 그치? 솔직히 말할게. 아 아니 안 그럴래. 구독은 해놨고 알람 설정은 안 해놨어. 나 10만 됐는데. 얼마 만에 된 거야? 1년. 와 1년 만에 초급 성장이네. 고마워. 근데 오빠는 언제 10만 됐는데? 나는 두세 달? 어? 그게 그렇게 빠른 거야? 아, 오빠는 페이스북부터 했잖아. 그러니까 이제 좀 빨리 좀 도달했지. 감사합니다. 너무 맛있겠다. 오빠 이거 흐르는 거 봐. 여기가 진짜 잘해. 100칼로리입니다. 입술에 묻은 걸 먹었는데? 입술에 묻은 거 먹으면 8칼로리. 먹을래? 8칼로리. 야 뭐 포르노 배우야. 쫀다. 100칼로리. 하지 마라. 아 진짜 웃겨. 하지 마. 100칼로리.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진짜. 하지 마라. 백가만이지. 누가 사줬죠요? 오빠요. 누가 사줬죠요? 오빠요. 삐약이 오빠요. 내가 사줬죠요? 아주 애교쟁이야. 아주 마음에 들어. 대박. 아줌마처럼 얘기하지 마. 제발 부탁할게. 그냥 내가 너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너 남자친구 없지? 응. 아니 너 이상형이 어떻게 돼? 난 소개시켜줄게. 뭐 괜찮은 사람이 있는 거야? 오빠 인맥 알잖아. 만 20세부터 어. 만 80대까지 다 알고 있잖아. 나이는 좀 줄여주면 안 돼? 2080 치약 쓰는 거지 거의.
아니 이상형 뭐냐? 나는 외모를 안 보잖아. 아, 너 외모를 안 보는구나. 우선 나는 아니네. 오빠는 그냥 아니야. 약간 자기 주관이 좀 또렷하고 배려심 많고 내가 만약에 어둡다? 그 모습까지 사랑해줄 사람. 키는? 아, 너 키가 안 보네. 그럼 18cm여도 상관없어 키가? 너무 극단적인 사람이 아니었으면 좋겠어. 그냥 키는 170 이상만 되면 되지 않을까? 170 이상만 되면 돼? 응. 내가 2m 80. 아... 운전할 때 그 썬루프로 머리 낸다. 아, 맞네. 어? 한 190은 안 남았으면 좋겠는데. 오빠처럼 좀 체격이 좋은 사람 아니면 좀 호리호리한 스타일. 나는 너무 호리호리해도 싫은데 또 나랑 오래 사귀었던 사람이 또 호리호리한 스타일이어서. 근데 나는 어깨가 좀 있는 사람도 좋아. 아, 근데 어깨가 없는 사람 있어? 그럼 뭐 이렇게 생긴 거야? 너무 재치있다. 야, 아줌마처럼 얘기하지 마, 제발. 성격은? 성격은 진짜 맞아. 약간 나한테 충실한 사람. 그럼 네 이상형을 종합해보면 키는 170에서 190 사이. 좀 듬직한 스타일. 성격은 약간 자기 주관이 또렷한 사람. 그렇지, 남자도 아는 사람. 그럼 너를 풀어줄 수 있는 사람. 뽀뽀할 때 좀 세게 뽀뽀하고. 몰라, 그때그때 달랐으면 좋겠어. 막 세게 할 때도 있고. 아니면 부스럼 할 때도 있고. 아니면 막 섹시하게 할 때도 있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나한테 하고 이렇게 딱 한다고 너무 귀엽지? 사랑스럽지? 근데 아가리 같은 거 하나. 그럼 오빠는? 나는 뭐 별거 없어. 그냥 나는 그냥 착한 사람. 그러면 키는? 키는 한 163? 어? 아, 너 163이야? 네. 진짜로? 이렇게 하면 104야? 아! 마른 여자. 배 통통한 여자. 나 같은 경우에는 마르고 통통한 기준보다는 몸무게는 163 정도에 한 50? 한 6? 56? 한 56kg 정도가 딱 내가 봤을 때 맞는 거야. 어머! 나 살 쪄가지고 56. 너 지금 56이야? 163에 56이라고? 응. 에이, 거짓말 하지 마. 무슨 내 이상형이 163에 56인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너 나 좋아하지? 너 그래서 이거 예약했지? 뭔 소리야? 야, 내가 네 키를 어떻게 알아? 네 몸을 어떻게 알고? 그나? 그래, 나는 진짜 그냥 있는 얘기 하는 거야. 맞아, 나 왜냐면 프로필 상에 또 내 몸무게랑 지금 키가 다 다르게 나왔어. 옷 스타일은? 어떻게 입고 다니는 게 좋아? 운동하는 여자가 좀 좋아. 아, 오빠! 아니, 아니, 괜찮겠다. 너가 운동을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아, 잠깐만요. 마음의 운동... 준비 좀 하게 해주세요. 아니, 아니, 제발 오버하지 마. 운동을 열심히 운동복을 입었지. 똥방댕이 치워. 오빠가 얼굴은 봐? 나 얼굴은 안 봐. 잘못됐다. 날 좋아하는 사람들은 얼굴을 꼼꼼히 보는 사람들. 아니, 왜 너를 좋아한다고 생각할 거야? 오빠 날 좋아해. 내가 너를? 어. 오빠 성격 이상형은 누구야? 성격은 그냥 좀 약간 엉뚱하고 약간 퉁퉁 치는 스타일? 그러니까 이상형이 그럼 딱 나온 거야? 나를 보고 그냥 읊은 거 같은데? 오빠 날 좋아하나 봐. 글래머가 좋다 싫다. 아니, 뭐 글래머 싫어하는 남자도 있나? 어? 오빠 그러면 그러면 대단한 화학감도 나왔네. 아니, 그렇다면 글래머도 사이즈라는 게 있잖아. 그 글래머가 몇 컵이냐 그런 것까지는 따지진 않는데 솔직히 말하면은 H? 어딨어? 뭐. 장미 꽃다발 어딨어? 너 H야? 아니잖아. 나랑 가까운 사람들은 내가 H걸 다 아는데 무슨 소리야. 나는 모르지. 내가 뭘 뭐 어떻게 알아. 그때 나를 꼬시려고 여기 분위기 이렇게 장장마리하게 이렇게 해놓고 어? 아니야. 아니야. 나는 내 의견을 얘기했을 뿐이고 너가 지금 오해를 하고 있는데. 종합을 해보자. 오빠가 좋아하는 거. 오빠가 좋아하는 거 빵. 예. 어? 그리고 키가 163. 몸무게 56, 운동복을 입은 여자, 그리고 성격이 착하고 통통 튀고 글리머를 좋아하고 거기다가 H컵이래. 뭐 오늘 진짜 고백하려고 여기 부른 거야 뭐야? 야 진짜 뭐야? 왜 그래? 솔직히 말 좀. 잠깐만. 제발 아줌마스럽게 웃지 마. 솔직히 얘기해봐, 뭔데? 솔직히 내가 오늘 널 찾아온 이유도 키 163, 몸무게 56. 글래머스한 몸매. 통통 튀는 성격. 그게 너잖아. 그리고 내가 오늘 여기 찾아온 이유는 너가 어떡해. 나의 어떡해 오빠. 몰카 희생양이기 때문이지. 왜? 왜? 몰카야? 아니 안 찍었어.
그냥 그치? 내 마음속에 몰카라고. 뭐야? 진짜 몰카도 아니야? 몰카 아니야. 완전 나는 갈게. 갈 거야? 자수는 처음부터 좋아하는 거야. 진짜 그냥 간다고? 아니야, 얘기를 해주고 와야지. 아니야, 뭐야? 그냥 꺼주면 되는데. 아니야, 뭐야? 왜 상처받은 거야? 아니, 뭐야? 뭐야, 내가 뭐야? 간다. 야, 내 아니 이상형이냐고 내가. You better back down or break through these walls. You better move like my name is Biggie Smalls. I'm like the god of grease running around, holding it down, ready to smite your sound. Rage, I kill him every single time I'm off the leash. This dog bites even the hand that feeds. Beyond the streets, we get it on the beach, and then we take it down to the Isle of Crete. 'Cause I celebrate and.